네, 안녕하세요. 영화 유튜버 1등, 1호입니다. 영화 유튜버 2호입니다. 영화 유튜버 3호입니다. 예고편을 보면 대충 예상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수치에 좀 민감한 채널이다 보니까 관객 수 이런 거를 매번 체크하다 보면은 이제 감이 좀 생기고요. 뭐 어벤져스나 기생충 이런 거 말고 애매한 것도 대충 맞춥니다. 특히 마동석류는 거의 정확히 맞추고 있고요. 네, 왜 웃으시죠? 아닙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80% 확률로 흥행은 맞추고 있고요. 그거는 자신 있습니다. 영화 예고편 가지고 흥행 여부를 예측하는 사람이 있나 본데 저는 그리고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이 안 돼요. 흥행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 제 상황이라든지 같은 개봉 시기에 맞붙은 경쟁작 뭐 그런 것들과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화 예고편만으로 흥행 여부를 가늠한다 이런 건 속임수 같은 거고 근데 이 팁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영화 예고편 안에 이제 홍보 카피 문구 같은 게 있는데 뭐 어떤 유명 영화의 이름을 빌려서 어떤 제작진이 뭐 만들었다 되게 노골적인 카피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 예고편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의심하고 관람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공감하고 싶었는데 전작에 뭐 제작진이 왔는데 뭐 제작진이 뭐 연출부 막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리하셨어요. 예리한 네. 분석입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어요. 예고편이 실제 영화 속의 장면을 가져다 썼으니까. 근데 요새 영화 예고편은 영화에 없는 장면들 너무 많이 있어요. 헐리우드 영화는 특히 지금 요새 더 심하고요. 한국 영화도 기생충은 진짜 이거는 아무리 봉준호 감독님이어도 이건 한 200만도 힘들겠는데? 생각했어요. 너 보여주는 게 너무 없으니까. 근데 막상 봤더니 지금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영화를 많이 보면 볼수록 더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을 저를 위해서 질문 준비하셨나요? 다들 아시겠지만 뭐 박화영이란 작품 뭐 언제까지 그것 말고는 없나요? 박화영은 사실 레전드였던 게 17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어서 1년 정도 개봉관을 못 찾았어요. 홍보도 안 해주고 근데 2018년도쯤에 고무옥 채널에서 박화영 리뷰를 다루게 됩니다. 뭐 금전적 대가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오로지 배우가 부탁을 해서 했는데 이게 3일 만에 500만 갔고 지금은 이제 950만 뷰가 나왔어요. 그게 터지고 나서 영화를 내리는 게 일주일밖에 안 남았었는데 갑자기 GV가 만석이 되고 독립영화 최초로 한 달 연장 개봉을 한 거예요. 전국에서. 아 이게 고몽 채널의 파워가 이 정도다 체감을 항상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어그로의 제왕답게 뭐 잘 살렸던 것 같습니다. 불만 있으신가요? 두 분? 아니요. 저희는 뭐 한 1, 2년 전부터 계속 주구장창 들어갔던 거 아니라 귀에서 지금 피어날 것 같은데 아니 뭐 저는 심폐소생을 시켰던 영화보다는 제가 오히려 그 영화 때문에 심폐소생을 된 적이 몇 번 있어서 리얼이라든가 상류사회, 목격자 이런 영화들을 리뷰를 하면서 그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잊혀질 수 있는 영화들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영화가 좀 재미가 없고 사람들에게 좀 사랑을 덜 받으면 오히려 뭐 아 그런 영화가 있었어? 하고서 잊혀 지나갈 만한데 그걸 제가 굳이 찝어가지고 해체를 시켜놓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해 주시고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영화사 관계자분들도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언저리로 들었고요. 감사드립니다. 배드 지니어스라는 이제 태국 스릴러 영화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관람객은 한 17,000명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제 영상 보시고 IPTV나 온라인 VOD 사이트 등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감상하셨다는 이제 댓글 같은 거 많이 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오베라는 남자라든지 뭐 이런 또 따뜻한 영화들도 꾸준하게 많은 분들이 제 영상도 보시고 영화도 찾아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얘기 드릴까? 없으신가요? 아 있어요. 아니 얘네 안 맞네 나랑. 쓰레기 버리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아 인성 이런 데서 들키면 안 되는데. 아. 집의 시간들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반 정도 되는데요. 1시간 반 동안 집만 나옵니다. 제목이 굉장히 충실한 영화네요. 집의 시간 맞네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영화적으로 까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망작이 아니에요. 작품성 있고 예술적인 영화였는데 그거를 영화사에서 부탁을 하시는데 저희는 유튜버잖아요. 유튜버 각이 안 나오는 거야. 와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300개 조금 안 되는 리뷰들을 했고 그중에서도 제작사와 의뢰를 받아서 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초로 거부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하지 말자. 내가 함부로 다루면 이거는 영화의 의미를 손색시킨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절대 망작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루기에 너무 컸다. 약간 격앙돼 있어요. 아 격앙돼 있나요?
군 방산 비리를 고발했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고서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했던 영화였는데 어쨌든 그 영화는 좋은 메시지를 일단은 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영화를 너무 비난을 해버리면 또 그 메시지까지 같이 비난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질까봐 저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찍지 않았죠. 영화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와 그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또 별도로 평가하는 거 혹은 그거를 또 같이 평가하는 일이 참 저에게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 중에 눈길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장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재 자체가 유튜브에 맞는 컨텐츠로 만들기에는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될 것 같아서 더 심각하게 좀 고민하고 만드는 지점이라 그런 작품들이 아무래도 가장 어렵지 않을까. 만들기도 힘든 만큼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작권 경고를 본 거예요.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와 홍보사가 3일치가 돼서 합의가 됐는데 근데 누가 나한테 경고를 주지? 저작권 경고를 준 사람들을 그 이름을 조회를 해봤는데 갑자기 인도의 어떤 회사가 나옵니다. 요거를 수입을 해갔는데 저작권 등록을 또 해놓은 거예요. 자기네들 영상을 다뤘다고 저한테 경고를 준 거예요. 내가 저작권을 무단으로 써서 받으면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나는 또 분명히 계약서까지 써서 했는데 나한테 경고를 줬잖아요. 정말 열받더라고요. 일단은 이메일 보냈어요. 뭐 팝하고로 영어로 다 영작해서 보냈지만 나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았 심지어 제작자의 허가를 받았다. 감독님이 얼굴을 알고 있다. 제작자의 핸드폰 번호도 알고 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경고를 주냐 하면서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죠. 와, 아직도 열받는데 너 따위는 날 위협할 수 없다라고 정확히 영어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의 그걸 들어주지 않을 거다. 어떻게 증명해라고 이렇게 장문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강조하는 말마다 대문자로 이렇게 온 거죠.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뒤에 항상 심한 말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주 많은 메일을 주고받았어요. 그게 이제 거의 한 달을 갔죠. 굉장히 힘들었고요. 나중에는 뭐 I kill you 뭐 이런 진짜 이 정도까지 갔고 내가 널 찾아서 가만두지 않겠다 굴러 kill you 진짜로? 네, 네. 거짓말이라뇨. 제가 이메일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랬어요. 내가 미 연방 법원에 널 고소하겠다. 유튜브에서 판권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고소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래 보냈어요. 걔네가 증거를 달라는 거죠. 네가 뭘 들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막 비꼬더라고 영어로. 그래서 그거를 제작사에서 직접 그 번역가를 고용해 주셔서 번역을 다 해주셨어요. 계약서를. 그리고 딱 보냈어. 그러니까 오케이 딱 오케이 하나 오고 풀려 있는 거야. 와 근데 혈압이 막 진짜 엄청 오르고 아직도 지금 피가 거꾸로 솟고 있고 친구에게 이제 영상 편지 하나. 친구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진짜 인도라는 나라를 참 좋아했는데 아직도 카레 먹을 때 네 생각 많이 난다. 한번 놀러 갈게. 한번 보자. 어떤 영화예요? 아, 한국 영화예요. 한국 영화고 한국 제작자가 한국 배우들 한국 돈으로 만들어서 한국에 개봉했는데 최근에 제 영상을 어떤 분께서 똑같이 카피를 하셨더라고요. 다른 영화는 당연히 똑같고 그 안에 멘트라든지 제 멘트의 톤 딱딱 들어가는 장면 하나하나를 그대로 베끼셔서 이제 자기 채널에 업로드 하셨는데 그분이 제 채널에 댓글 남기셔가지고 제가 우연히 이제 타고 들어가서 보게 됐는데 그럴 때 이제 아 내가 이러려고 유튜버를 했나 하는 자괴감이 살짝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분은 저한테 사과를 하셨고요. 그 영상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즐겁게 유튜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팬페스트를 갔는데 이 명찰 걸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대도서관님이 오시는 날이었어요. 어떤 아주머니 분이 야, 딸 일로 와봐. 이렇게 같이 사진 찍어서 딸한테 너, 나 아니? 그래서 엄마 잘 모른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혹시 저 아세요? 그랬더니 대도서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대도서관님께 지금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위너는 1호입니다. 어? 와 신난다. 영화 유튜버는 영화의 요리사다. 그리고 고몽은 백종원이다. 양심 없지 않니? 영화에는 저마다 가치가 있어요. 제작자들이 어렵게 그리고 배우들이 힘들게 쏟아놓은 열정의 영화에 있는데 저희는 그걸 발견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영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봐 주시면 괜찮아. 지나가다가 옹주님 혹시 아니세요? 사진 이렇게 하면 아, 예, 아,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어떨 때는 멀리서 그래서 약간 조금 오싹할 때도 있고요.